에밀 오넬료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교제하지 않았어요. 네, 이방인들이 있으면 피해갔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를 방문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때, 그리고 주님의 이루심.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도요, 주님의 때에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나가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나 고넬료 이 두 사람 다 자신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이 자기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저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의미를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만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이 유대인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고넬료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성령의 세세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해야 돼요. 나는 그저 아무렇게나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삶을 이루어가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이 모든 일의 준비와 진행은 성령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리고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진실하고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들여오더라. 유대인인 이 베드로 우리 시각으로 12시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시각은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가죽을 만드는 가죽을 달고 있는 어떤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데 제6시에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우리 개념으로 지붕을 생각하면 지붕에서 기도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가옥의 형태에 있어서 지붕은요 제일 조용하고 묵상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평평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처럼 이게 아니라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규칙으로 정해졌던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지붕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던 거죠.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정하셔야 해요. 하루 중 언제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합니다.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황홀한 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큰 보자기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 귀퉁이 나오잖아요. 내 귀. 이것은 우리가 동서남북 사람을 가르칠 때 쓸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오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다 구원의 보좌로 쌓시겠다 라는 의미의 환상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뭐예요? 이방인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방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베드로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전혀 먹을 수 없는 율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새들 곤충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보면 말이죠.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도록 규정된 부정한 짐승들과 식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과 비늘과 지느러기가 있는 생선만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짐승들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돼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발목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아직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셨어요. 그 금지된 짐승이나 식물을 먹는 자를 부정한 자로 당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 그 안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죄의 오염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결의 증거로 외적인 의식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먹지 말아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는 자꾸 퇴색질 갑니다. 변질되어 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규정을 세우실 때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내용은 없어졌어요. 외적인 의식에만 치우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의식 수준이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이렇게 재는,
척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알레기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음성을 거절하죠. 유대인들로서는요, 지금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들 더럽다고 거절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고요,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자 두 번 짐승이 또 들려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여기에 나타난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베드로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이죠. 너는 내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말라고 계명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베드로는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본인이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철저히 부정하는 것과 속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살아왔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결코 못 참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진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베드로가 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내 상식과 그리고 내 지식과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15절 16절 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야 하죠. 즉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까지라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이 모든 계획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인간들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고정관념이나 그리고 경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삶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취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내가 못 먹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깨끗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 더러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깨끗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다면 모두가 다 깨끗하다고 인정하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다고 계속 세 번이나 거절을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보자기 안에 쌓여있는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먹지도 않는 그런 짐승들,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 틀린 거 아니죠. 세 번씩이나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 행동은 베드로가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을 배우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아니 개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런 계시가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에게 떨어진 계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것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거부를 하죠? 왜 세 번씩 계속 반복되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하십니다. 인간의 기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관점에서 보라는 뜻이죠. 17절, 18절 봅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보내려고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둘러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직 속으로 의아해 합니다. 세 번씩이나 거절하면서 불구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의아해 하는 거죠. 아직 어리둥절하고요. 이 도대체 무슨 환상이냐? 믿어지지가 않아요.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섭리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내 시간에 맞춰달라고 아우성치죠. 하나님 이때 꼭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뒤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때에 맞춰서 조급하게 숨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시각을 재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다고 아무데나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당장 지금 죽고 싶어 너무 아픈데 죽을래 그런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뿐만입니까? 내가 더 다 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더 살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생명이 있고 건강할 때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생사와 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고넬료 총들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묘하게 나타나시죠. 이제 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그 시간에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라고 하시고 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 그때야 그 뜻이었구나. 이 얼마나 절묘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처럼 너무나도 절묘한 시간에 베드로를 지금 찾아와서 노크를 하게 된 거죠. 바로 이때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를 강타합니다. 19절 20절 보면 베드로가 고관장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야 하느니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인지하신 거죠.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무슨 일로 왔니? 물어보죠. 그들의 온 목적을 물어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 그들을 그 집안으로 드립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은요, 고넬료로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들어오라고 해서 하룻밤을 지우고 그 다음날 함께 욕바로 내려갑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에 즉시 순종하지요.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개처럼 취급했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고정의 관념의 틀을 깨끗이 깨뜨려버립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에 널리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큰 전환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즉시로 순종하시라 합니다. 삶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고정관념의 틀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뜨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멈추지 않았어요.
삶에 적용했어요. 그리고 즉시로 순종했어요. 그때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거죠.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